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그렇죠. 드리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단체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시엠입니다. 네. 오늘 박수. 네. 오늘 또 라인 스타 채팅에 그렇죠.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네. 자, 한 분씩 소개할게요. 네. 정진 씨. 네, 안녕하세요. 시엠 블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시엠 블루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이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시엠 블루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이모셔널 정영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엠 블루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박수 치시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소리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네.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네. 이 라인을 통해서 네.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오. 팬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시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시대가 네. 이렇게 발전하지 전 꿈에도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정말. 저도 저 굉장히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이모티콘 인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굉장히 네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 정말 이 이모티콘밖에 안 쓰거든요. 정말 네. 기분 좋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 네. 그리고 저희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또 리블루 네. 앨범이 발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타이틀곡 곡을 용하 씨가 쓰셨다고. 네, 전곡 저희 자작곡으로 채워져 있고요. 네. 타이틀곡 I'm Sorry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과 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해야 될 게 네, 네, 네. 또 라인이 네. 1억 명이 넘었다. 1억 명이요? 1억 와. 명. 와, 야, 1억 명이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와우! 저도 정말 와. 정말 신기한데 네. 1억 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네. 네, 말이 1억 명이지 네. 정말 엄청난 숫자. 다음 또 네. 스타 채팅 나올 때는 네. 10억 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꼭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준비했어요. 저희가 네네네. 스타 채팅을. 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팬분들과 재밌는 시간을 나눌 텐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정진 씨 오늘? 오늘 일단 이렇게 글로벌하게 팬 미팅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진 씨 머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뭐요? 많이 뭐요? 라인 합시다, 여러분. 귀여운 척하죠. 안 되겠어요. 벌 받으세요. 네, 벌 받으세요. 벌 받으세요. 정진 씨. 네. 정진 씨도 소감 한번. 네, 제가 네. 이. 라인과 엄청 네.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 라인을 만든 네이버 네, 네. 네이버에서 네. 제가 9월 14일 날 네. 스타 칼럼을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제가 저도 봤습니다. 네, 콜린의 네. 스타 칼럼.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 그러면서 뭐 빅뱅 선배님 그다음에 송중기 선배님 다 연이어서 그렇죠. 예. 네. 정신 하셔야죠. 저요? 네. 뭐 정신 씨. 스타 칼럼에서 불러주신다면 네. 저도. 네, 정신 씨 머리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꼭 불러주세요, 정신 씨. 네, 민혁 씨.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한 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떤 기분인지 한번 저도 지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보죠. 일단 네. 저는 일단 너무 생방송이라는 게 너무 떨려요. 떨려요. 네. 저도 떨려요. 정말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MC 출신이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CM블루에서 사회자를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사회자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직접. 첫 네. 코너로 가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자,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 주세요. 네. 오늘 아주 진솔한 모습들 그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팬분들이랑 채팅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나요? 일본, 네.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에이어 프랑스, 와우. 남미, 중국, 야.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근데 또 아직 네네. 네이버 라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1억 명이 가입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네. 아직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설명을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네.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은 네. 물론이고요. 동남아, 중남미에 이어서 북미까지 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메신저예요. 와. 솔직히 저도 네. 라인에 이용하는 사람. 저도 유저죠. 저는 이 라인이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모티콘 이 친구가 이 예. 친구가 매력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네. 잘 부탁해요. 모든 상황이 괜찮아요. 모든 상황. 1억 명을 홀린 매력을 갖고 있는 네. 그렇죠. 아, 네. 1억 명 이 친구가 네. 모든 상황이 괜찮은 친구. 그렇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럼요. 자, 예. 잘 자. 그럼요. 밥 먹었어? 그럼요. 기분 뭐 안 좋으면 네, 언제든지. 오늘도 화이팅. 약간 네. 이런 네, 친구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사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라디오스럽게 네네. 사연을 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연이가 약간 보이는 라디오 분위기예요. 약간 그러니까요. 약간 그러네요. 근데 네네. 보이는 라디오는 잘 못 움직이잖아요. 네네.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점. 정신 씨 집에 네. 가시려고요? 아니요, 아니 움직여도 된다는 됩니다. 점. 네네. 정신 씨 벌 받으세요. 네. 벌 받으세요. 정신 씨. 오늘 머리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네, 우선 염수수생 시절에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부터 응원해 주셨다는 박예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원 씨 고마워요, 예원 씨. 사랑해요. 아, 정말 오랜 시간 받을 거예요. 사랑해 주셨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원 씨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 블루가 있는 또?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프리카 네. 토고에서 우와. 토고 헤라님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서혜란님께서 네.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현021님은 외국인이신데 한국말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네, 저와 용화형의 고향인 부산으로 유학을 오신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를 위해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한국말 강좌를 살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영호 씨? 네. 화장실이 어디예요? 근데 왜 한국어를 공부하러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지 약간 좀 사투리를 배우지 네. 않을까 살짝 걱정이 개인적으로는 네, 부산에서 네. 한국말을 배우면 아주 멋진 네네. 한국말을 배우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사투리 고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1월 27일 생일이신 김주현님 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주현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음악으로 진로를 전향하신 고3 최혜연 양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은 즐거운 거니까요. 네, 정말 즐거운 거죠. 다 그리고 아 여기서 또 최유경님께서 네. 라인으로 이행시를 라인으로 네. 이행시를 네. 오늘 한번 같이 뛰어볼까요? 네 한번 네. 뛰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라 라라라 커피숍에서 흥얼거리며 I'm sorry 나 그대보다 라면 말을 꺼내는 나란 남자로 돌아온 CM블루 인 인사라도 건네고 싶습니다. 센스가 네, 최유경님 저희 팬분들 재우 형님 센스가 재우 형님 아니겠습니다. 저희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뜻을. 아 정말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서 아유 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김지원님은 본인보다 CM블루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오해가 생기고 사정이 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어색해하면서 네. 이렇게 네이버 라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하고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를 네. 네. 그 오해를 네. 빨리 풀렸으면 네. 좋겠네요. 우정은 네. 중요한 거죠. 두 분의 소중한 우정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원님 힘드실 때 이 이모티콘을 한번 보내세요. 네. 그러면 네. 사이가 아주 돈독해질 거예요. 친구야 미안해! 미안해 하기 전에 뭐해? 미안해 이렇게 보내시면 그렇죠. 네. 네.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참 쓸만한 친구예요. 네. 근데 표정이 이런 표정으로 답장하면 어떡하죠? 정신씨 닮았어요. 네 다음 네. 민혁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교통비도 없어 아무데도 못 가고 계신다는 김민경님께 어떡해요? 힘내시라고 응원을 드립시다. 네. 정말 교통비 없이 다니기 힘드실 텐데 아무데도 못 가고 있다는 네. 건 지금 어디 갇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디든지 멀리 가기 위해서는 김민경 씨 제가 네. 구하러 가겠습니다. 네, 어디 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벌 받겠습니다. 벌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프랑스 CN블루 팬클럽인 블루 임팩트 1기 운영자신 22살 아니 정신 씨가 왜 지금 노스겔린도 멀리서 아 지금 네. 네. 그 닉네임을 읽지를 못해 가지고 루시엘 아니에요. 루시엘? 루시클 아닙니까? 네. 루시엘 같아요. 네. LUCYLE 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에 이게 읽지를 못해 가지고 프랑스어를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편안해 가지고 네. 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나눈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좀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은 CN블루가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허당끼고 네. CN블루 매력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말 좀 정리 좀 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네. 이제 당첨되신 팬 네 분이 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라인으로 채팅을 할 텐데 이 라인을 또 채팅하는 걸 생중계로 또 여러분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하나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